안녕하세요. 투데이린 트린입니다. 저는 지금 한우산 산성산 주차장에 나와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한우산 산성산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SUV 시장이 대폭발 중이잖아요. 코로나 덕분인지 개인적인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SUV 시장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SUV 차량을 내놓게 되었는데 벤츠에서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유 멋있다. 새 아니면 비행기야. 자, 먼저 이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면부를 보시면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저는 그릴인 것 같아요. 벤츠 로고가 굉장히 크게 아 나 벤츠다 하고 딱 박혀 있고, 그래서 어디 차 땡땡 때려 박아도 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빔 헤드램프, 어떻게 보면 곡선이 많이 들어갔지만 남자답고 멋있게 생겼어요. 이 램프가 멋있기도 하지만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교통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의 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헤드라이트예요. 그리고 하이빔 같은 경우에는 650m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김새를 봤을 때는 저 약간 코뿔소 같이 생겼는데요. 코뿔소가 정말 강한 동물이잖아요.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기도 하고, 앞에 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벤츠 마크가 멋있는 뿔 같고, 이 전면부 자체가 근육 덩어리, 그런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후면에 왔습니다. 와, 엄청 넓어요. 내 팔을 해도 훨씬 많이 남아. 5m 넘는 차. 전면부 앞에는 2m. 와,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은 제일 앞으로 가시면은 눈에 띄는 게 휠하우스예요. 휠하우스가 굉장히 큰데 중요한 거는 타이어보다도 굉장히 커요. 거기에다가 ADS 댐핑 시스템까지 들어있어서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휠하우스도 크고, 굉장히 이게 오프로드 그리고 야외에서 쓰기 굉장히 좋은 차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절해서 운전을 하실 수 있어요. 차량 내부의 그 서스펜션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쭉 따라오다 보면은 사이드에 사이드 스쿼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차를 한번 닫아 볼게요. 이렇게 쭉 닫아 보면은, 자, 제가 살짝 닫았는데 닫기는 느낌이 소프트 클로징까지 있어. 이 차 S클래스라서 그런지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후면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짜자잔,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세련되게 뽑아냈지 할 정도예요. 좀 괜찮은 듯. 이 차 말고도 X7도 처음 나왔을 때 아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차종이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이잖아요. 벤츠가 단단히 이 꽉 깨물었어. 자, 보시면은 이 사륜구동 내용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짐을 실어놨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짐을 좀 실어놨어요. 자,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이어라. 자, 보시면은 짐이 간소해요. 생각보다 이 그 캠핑 박스 하나랑 그 2구짜리 버너 실었는데도 이렇게 꽉 찬 느낌이에요. 4인 가족이 여행을 간다면 3열까지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3열은 거의 쓰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은 버튼 조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차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키가 크죠. 거의 뭐 180급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짐을 빡빡 올릴 수 있지만 저희 귀여운 곰돌이 PD님 같은 경우에 올리시기 힘드실 거란 말이죠. 차체를 내려서 짐을 싣고 내리기 수월하게 그렇게 제작된 차예요. 정말 이거는 캠핑 가기 좋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나?
더 내려야 되나? 이미 마이너스 1 세팅리에 있었어가지고 한 칸밖에 안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간다. 와. 다시 올라간다. 뭐야 뭐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저는 GLS 400D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이 우드예요. 우드 조금 뭐 노티나 보이긴 하지만 저는 좋아요. 왜냐면 자연 친화적 느낌이기도 하고 액티브한 느낌이기도 했다가 클래식한 느낌이기도 했다가 그리고 보면은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가죽으로 돼 있는데 앞에 가죽은 굉장히 러프한 까실까실한 가죽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죽으로 멋을 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하나짜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개더라고요. 12.3인치, 12.3인치.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차의 기능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 이건 차의 성능들, 주행할 때 필요한 성능들이 나타나는 곳이고 그리고 터치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터치하니까 벤츠만의 유일한 시그니처 같죠? 그래서 터치하면 진동이 딱 와요. 처음에는 저도 쓸 때 이거 어떻게 쓰지? 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응하긴 쉽더라고요. 벤츠 자체에 기능이 워낙 많아서 처음엔 찾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열고 가면은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반밖에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반밖에 안 열리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내구성,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반밖에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제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 전부 다 열립니다. 자랑은 아니고 2열에 왔습니다. 2열에 세 번째 좌석에 한번 타본다고 탔는데 카메라 방향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쓸데없이 다 소고대졌네요. 그런 성격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들은 실내를 좀 크게 잘 빼잖아요. 근데 수입차들은 실내가 좀 좁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뭐 K5 그 정도 수준의 뒷좌석 크기라고 생각돼요. 이제 넓이는 넓은데 앞 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뭐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MBUX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는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좌석이나 이제 본인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옆으로 왔는데 보면 수납 공간이 있고 이제 여기는 또 진짜 특이한 게 내가 봤는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USB 포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C2C 타입이 9개 다 돼요. 9개나 무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제 C2C로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부마스터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가 왜 좋은지 몰랐는데 서라운드를 들어보니까 와 웅장하더라고요. 이 삼성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들고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이들 있는 집도 좋겠죠? 자 올려볼게요. 그 다음 3열은 어떨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3열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벤츠 협찬받은 게 아니라 제 똥배 좀 가려달라는 스태프들의 간곡한 요청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 사람 편하게 가려면 이렇게 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완전 되게 정자세, 바른 자세, 공부하는 자세로 가야 돼. 그리고 아 뭐 불편하나 했더니 자 이거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부서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야 올려야 된대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올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컵홀더도 있고 와 3열인데 컵홀더가 있어. 굉장히 편하다. 좀 안락한데 생각보다 막 굉장히 그래 3열은 편안함을 느끼면 안 돼. 전에 내가 에스턴 마틴 뒷자리 타보고 느꼈지. 그땐 다리도 펴지도 못했지. 그래서 뭐 여러 명을 한 번에 잠시 잠깐 태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내 끝. 깔끔하게 혹시 그... 빨래 끝. 자, 오늘은 플래그십 SUV GLS 400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차 괜찮았어요. 1억 이상의 값어치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데 이게 이 차가 7인승인데 7명이 타기 힘들다는 점. 하여튼 장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장점이 더 90% 많은 차긴 해요. 다음번에는 더 다른 차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짝.